안녕하세요. 까망피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리넷 점검이나 수리를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클라리넷 마우스피스와 윗관, 아랫관에는 코르크가 붙어져 있죠. 그런데 오랜 기간 클라리넷을 사용하면서 뚱뚱하던 그 코르크의 숨이 조금씩 죽게 되어 있는데 고개가 껄떡이는 것처럼 이렇게 유격이 심하게 되면은요. 코르크를 빨리 교체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클라리넷 코르크가 붙어져 있는 그 연결 부분, 조인트 부분의 연결이 헐거워지게 되면요. 미세하게 바람이 새어나가게 되고요. 연주 시에 호흡의 저항이 심해져서 클라리넷을 연주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삑사리 대잔치도 열릴 수가 있어요. 클라리넷을 사용하시면서 쉽게 놓치시는 부분인데 지금 확인해 보시고 많이 헐거우신 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악기사에 방문하셔서 코르크를 교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집에서 혼자 코르크를 교체해 보시겠다고 셀프로 클라리넷을 수리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극구 말리고 싶어요. 단순히 보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있겠지만 코르크를 잘못 붙이게 되면요. 쉽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배럴의 최적화 강의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클라리넷 뇌관 부분이 이렇게 정확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스노우뮤직 송 대표님께 제가 여쭤보니까요, 코르크 교체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더라고요. 또한 저렴한 코르크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내구성이 좋지 않아서 쉽게 찢어지거나 미세하게 바람이 새는 등 클라리넷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은 약사에게 아시죠? 클라리넷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섬세하고 손이 많이 가는 악기랍니다. 서초동에 있는 전문 악기사 기준으로 코르크 교체 비용은 9분당 약 10,000원 안팎 정도 할 거예요. 큰 비용은 들지 않으니까요. 소중한 내 클라리넷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